뛴 다음에 똑같이 이걸로 마찰력 해서 관절이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들어가면 상대방 팔꿈치를 오므려 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올렸으면 이렇게 그냥 관절이 딱 돌아가요. 다음에 이걸 눌러요. 뒤통수하고 이걸로 같이 눌러 이렇게 눌러놓은 다음에 딜레이 시키세요. 이걸로 당겨 이렇게 딱 당겨서 딜레이 시켜. 그럼 이거 안으로 멱살, 집, 발 이거 밀어주세요. 허벅지를 쭉 밀어 이렇게 밀고 돌려 이렇게. 그다음 왼손이 골반 일어나려고 이렇게 엉덩이 굴릴 수 있어요. 다음 훅 넣으시고 훅 넣은 다음에 지금 손이 지금 나한테 깔려 있어요. 지금 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디펜스 하려고 해요. 이거 잡은 거 왼손 보세요. 왼손은 이 안으로 가서 이 손목을 딱 끌어내려. 그다음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은 V자로 만들게. V자로 만들어서 여기다 걸어. 걸고 나서 왼손 뽑으면 이 손이 다시 올라와. 여기 걸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뽑혀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뽑히는데 여기 걸고 있으면 안 뽑혀. 그러면 딜레이 되면 들어가서 그립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를 나한테 당겨. 오른쪽 팔꿈치를 세워.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는 거야. 이거를 지렛대 원리 쓰시면 돼. 이걸로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세워. 팔뚝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러면 상대방 리어 앱을 속할 수 있어요. 그립을 딱 잡으시고 배 들었다가 끌고 그다음 이거 관절이 돌아가게 마찰력 이용해서 돌려서 누르세요. 관절 누른 다음에 그립을 잡으세요. 여기 칼라 그립. 그다음 왼손은 여기. 그다음에 왼발로 여기 밀어. 밀고 엉덩이 빼. 엉덩이 뺄 때 이게 골반 캐치해서 굴려 이렇게. 굴리고 나서 훅 넣고. 그다음 이거 초크 그립. 이 손이 아래로 내리시면 돼. 이게 엄지손가락 붙여서 아래로 툭 내리고 뜯어내고 V자로 이게 V자가 되게 이렇게 V자가 되게 L자 말고 V자가 되게 해서 등을 잡으시면 돼. 등을 잡으신 상태로 손 빼고 팔짱 끼고 오른쪽 팔꿈치 당기시면 돼.